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의 한복판에서 역사가 아닌 프로젝트 V의 가상세계에서 호랑이와의 치열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V의 영역을 탐험하면서 우리는 용기와 전략이 장엄하지만 위협적인 호랑이들에 맞서 최후의 시험을 맞이하는 조선시대의 두터운 곳에 있습니다. 혁신적인 민트로켓에 의해 개발된 프로젝트 V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게임 플레이의 스릴을 결합하며 시간 여행을 제공합니다. 그 게임은 전통적인 한복 차림부터 궁궐들의 건축적인 웅장함까지 역사적인 진위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 두더집니다. 등장인물들과 괴물들, 특히 호랑이들은 단순한 적들이 아니라 자연에 가공할 생물들에 대한 그 시대의 존경과 두려움을 상징하며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민속과 판타지를 화합한 독특한 스타일의 민트로켓은 플레이어들을 역사적 사냥의 긴장감과 전술을 경험하도록 후대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V는 단순한 추적 게임이 아니라 각각의 획이 생존과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캔버스입니다. 비교적으로 액션 어드벤처 장르 안에서 프로젝트 V는 뚜렷합니다. 단순히 전투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캐릭터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프로젝트 V는 조선시대의 이야기 안에서 캐릭터 생존을 강조합니다. 대체로 프로젝트 V는 플레이어들이 단순히 게임 그 이상을 추구하고 경험을 추구하고 또 다른 세계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시기에 게임 산업에 진입합니다. 그것은 오락만큼 게임의 학습과 역사에 관한 것인 트렌드에 부응합니다. 프로젝트 V는 감정의 깊이와 기술력의 균형을 맞추며 호랑이와의 모든 만남이 심장을 뛰게 하는 전략적인 놀이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 행동부터 환경적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기술적 요소들은 모두 몰입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감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호랑이의 포효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V는 잊을 수 없는 여행을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게임계에서 역사를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최근 민트 로켓의 개발 진행 중인 게임들과 자료를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슈의 중심 넥슨이라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기대해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년 이상 NC소프트의 게임만 고집했던 저에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게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이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이었습니다.